어느새 차려진 진수성찬. 아,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드시는? 그 특별한 거 한두 가지 좀 빼고 그냥 먹는 반찬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반찬. 더 맛있어요. 보쌈 김치에 밥 한 술이면 어머 정말 맛있겠다. 오늘 산 털만 하네 미스터리. 미스터리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다음에는 이거 더 많이 두 배로 차려줘. 좋아요. 미스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젠 사진 속 장소를 찾으러 가보자고. 차폐산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수락산. 아, 미스터리 살 좀 빠지겠습니다. 저 오빠들이 우리가 밖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두 시간 만에 드디어 도착한 정상. 정상이다. 아, 산을 두 개나 올라갔어. 이 맛에 산을 오르는 거지. 이때 미스터리 눈에 띈 것은? 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뭐야? 미스터리를 사로잡은 건 바로 아이스크림. 아, 지금 있어요? 저 시계 있잖아요. 한 2시간 걸려요. 올라올 만해. 10년째 수락산 정상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 어느새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명물이라고 하네요. 하나 먹어요, 피디님. 산 위에서 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게 될 줄이야. 너무 빡빡해요. 녹지도 않겠네요. 정상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랑 돌과 돌 그 사이에 그 사람 한 분 계시죠? 아, 돌. 예, 예. 네네네. 그 밑으로 보면은 저 시커먼 돌 하나 올라와 있죠. 예, 예, 거기입니다. 보기엔 가까워 보여도 글쎄 20분 넘게 가야 한다네요. 어, 미스터리가 떴다. 아, 네네. 미스터리 쪘어. 떴어. 어, 여기 있어요. 여기 맞아요? 예. 네. 아, 여기서 바로 땄어요. 아싸. 밑에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등산객들의 응원을 받으며 도착한 그곳. 여기다. 맞네요. 바위 밧줄 이 홈도 있고요. 밧줄 두 개도 있고 여기가 정확하게 맞는데요. 밑을 내려가야 찍을 수 있네. 저기를 내려가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미스터리 진짜 갈 수 있겠어? 가보자. 아, 정말요? 도전! 만 조심해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바위를 내려가기로 결심한 미스터리.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거의 절벽인데요? 용기 100배! 한 발을 내딛는 미스터리! 어우! 힘을 내서 내려가보는 거야. 올라오네. 아, 제가 어? 갔다 올라왔는데. 아, 찍었어. 제가 갔다 올라왔어요. 아, 아, 무서워 진짜. 참나. 미스터리의 이런 표정은 처음 봅니다. 진짜 무서운가 봐. 아니 근데 정말 날려가겠잖아. 못 가 이래도 못 가잖아. 하지만 여기서 미션을 포기할 미스터리가 아니지. 심기 일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 발을 내딛는데. 다리가 저리네. 조금씩 조금씩 가면 돼요. 아래를 절대 보지 말고. 그래요. 오, 미스터리 밧줄 꼭 잡어. 자칫 하다간 큰일 나. 아유, 그 타만 큰일 나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좀 무서워요 진짜로. 떨리는 다리로 한 발 한 발 용기를 내는 미스터리. 보는 이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네요. 오, 오, 드디어 도착! 아유, 내 가슴이 다 찰랑했네. 멀어서 말을 못해요. 이 가파른 절벽을 내려왔다고. 어,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 보고 왔죠. 그냥. 그냥 가야지. 내려가야지. 근데 왜 이렇게 멀어 이 생각. 야, 나 길으니까 기차 바위야. 이게 이렇게 긴 바위가 없어서 기차 문제 생겼잖아. 기차 문제. 어, 기차처럼 줄을 서갖고 내려잖아요. 줄 잡고. 아, 진짜 기차 같죠? 정말로 제가 미스터리 하면서요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었고요. 아, 정확하게 사진 포인트를 찾는데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만 찍으면 되거든요. 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찾은 사진 속 장소. 바위 틈과 길게 내려온 두 개의 밧줄까지 모두 일치. 미스터리의 사진 한 컷 대한민국.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 의정부에서의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미스터 리!